안녕하세요, 꿀드래곤입니다. 아, 여기는 밤엔 좀 춥습니다. 오전 7시가 5도였어요, 5도. 그러니까 밤중에는 좀 더 떨어졌겠죠? 그래서 제가 반바지만 가지고 와가지고 침낭을 덮어도 좀 추워요. 그래서 이렇게 음료수 피트병에다가 따뜻한 물을 담아가지고 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해줘요. 근데 새벽에는 다 식으니까 춥더라고요. 아, 오늘은 주말이라 사람이 많죠. 이쪽도 사람이 많고. 오늘은 일 떠날 거니까 아침을 좀 든든하게 먹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행 네, 7일차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갔네요.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찜찜했던 게 이 정도의 유격이 느껴져가지고 이거를 잡으려고 앞에를 몇 번은 분해를 조립을 했는데 결국은 안 잡히네요. 괜히 손만 기름때 엄청 묻히고 옷도 더러워지고 이거를 잡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 정도가 정상인 건지 판단이 안 됩니다. 이제 안데르마트를 떠납니다. 한 4, 5일 있으면서 참 재밌었네요. 그럼 이제 쿠어로 가보겠습니다. 오베랄프 패스가 있는데 오베랄프 패스를 넘을만 하면 넘고 너무 위험하다 싶으면은 기차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먹을 것 좀 사서 가려고 했더니 일요일은 문을 닫네요. Nope. 오르막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차 타고 갈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자전거 타고 가야겠다 생각해서 한번 올라가 보기로 했어요. 근데 얼마 안 올라왔는데도 짐이 있으니까 엄청 힘드네요. 마테오르 모사드 이렇게 빙하트급 기차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절반은 올라오고 절반은 끌고 올라온 것 같아요. 짐 들고 올라오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진짜 내려가서 기차 타고 가야 되나? 아니면 인터라켄 쪽으로 가야 되나?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한번 꿋꿋이 한번 가보려고요. 근데 이렇게 타고 올라오신 분도 있네요. 여성분인데 진짜 대단하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 근데 올라오다 보니까 저렇게 빙하가 또 한눈에 들어오네요. 빙하가 녹아서 폭포가 된다는 말이 좀 이해가 됩니다. 몇 년 후면은 진짜 이렇게 스위스에 와서도 빙하를 못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스위스에 와가지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일단 자전거의 유격도 현재 좀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뭔가 좀 균형이 좀 잘 안 맞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여기 해발 한 1900? 190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죽겠다. 죽겠어. 너무 힘듭니다. 저기가 레스토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레스토랑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뭐 좀 먹고 가야겠어. 이제 진짜 에너지 하나도 없습니다. 에너지가. 피자를 시켰습니다. 근데 양이 좀 많은데요. 진짜 너무 힘듭니다. 오늘 너무 힘들어. 확실하게 에너지 좀 채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쓰러질 뻔했습니다. 쓰러질 뻔했어. 이게 도우가 굉장히 얇네요. 도우가 이 정도? 되게 얇죠. 맛있네요. 치즈가 맛있다. 이제 피자를 반 정도 먹었는데요. 너무 배불러가지고 테이크아웃 해달라고 했습니다.
This? No. 이제 테이크아웃을 해주셨는데 박스가 너무 크네요. 자전거에 들어갈지 모르겠다. 풍경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와, 저 뒤로 엄청나게 큰 빙하가 보입니다. 밑에서 볼 때는 진짜 조만해 보이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보니까 엄청나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쭉 케이블카들, 그 다음에 여긴 기차역이 있습니다. 아, 점심을 먹고 이제 1km를 들어왔습니다. 1km. 와, 제가 원래 거기서 기차를 탈까 했는데 하필 또 표를 파는 곳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냥 가보자 해가지고 왔는데, 아, 진짜 올라올 때는 경사도 지금 보이시나요? 아, 올라올 때는 이게 경사도 별로 안 높아 보였는데 또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 보니까 경사도가 또 그렇게 완만하진 않네요. 아, 근데 지금 이제 4km를 더 가야 됩니다. 4km 죽겠다 진짜. 아, 이게 오르막이 계속 끝까지 있어요. 진짜 거의 뭐 봉크 수준? 봉크 수준으로 오늘 난 것 같아요. 점심 먹고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아, 그렇게 에너지가 돌아오진 않습니다. 아, 잠깐. 아, 이제 끝이 보입니다. 아, 씨. 어떻게 올라온 게 신기하네.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 진짜 꾸역꾸역 올라왔습니다. 꾸역꾸역 올라왔어. 아, 제 앞에가 어디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얼추 올라온 것 같아요. 아, 점심 먹은 게 이제 에너지가 좀 올라오나 봐요. 어, 여기 낚시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잠깐 구경 좀 해보려고요. 그럼 뭐 잡히나? 송사리들. 송사리들은 엄청 많네요. 원더풀. 이제 보니까 한 1.5cm 정도 되는 흰색 애벌레를 가지고 낚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쉽진 않네요. 쉽진 않아. 동굴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차가 많이 안 다녀가지고 괜찮은데 빨리 통과해야 되겠어요. 울릉도에서 터널 통과도 생각나네요. 터널은 춥습니다. 다 왔다. 오베랄프 패스가 도착한 것 같다. 와, 저 뒤에 또 멋있는 풍경 펼쳐지네. 아, 도착했다. 미쳤다. 진짜 힘들었다. 오베랄프 패스 도착. 해발 2046m 오베랄프 패스 도착했습니다. 와, 짐을 들고 오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와, 이제 쿠어로 가보겠습니다. 쿠어로. 여기서 쿠어까지는 거의 해발 2000m를 내려가야 돼가지고 계속 내리막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리막인 건 좋은데 너무 위험해가지고 되도록이면 기차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아, 여기는 티켓을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네요. 한 분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온라인으로 사가지고 모르겠다고 하시고. 아, 그냥 온라인으로 살까? 보니까 이렇게 2등석 자전거 칸에서 자전거를 끌고 내려오시네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싣고 타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표를 어디서 예약하냐고. 지금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 표 파는 곳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아저씨한테 물어보려고 하니까 그냥 타러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타고. Where do you go? 아, 쿠어. Cool. Okay, let's change it. Okay. I'll come back. 아, 오케이. 아, 여기도 우리나라처럼 그냥 미리 얘기하고 기차 탔을 때 계산도 해주네요. Okay, you have to sign on the paper. So here you can put it. And in this and this you have to change. And it's just on the other side. Okay.
인터넷으로 보니까 얼마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타려고 한 건데 생각보다 되게 비싸네요. 총 55프랑 거의 한 8만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100km 정도도 안 가는데 8만원이면은 너무 비싼데? 제가 표를 한참 보고 있으니까 뒤에 있는 분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환승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쿠어 디센티스라 동네에서 환승하라고. 그리고 원래 쿠어를 가는 쪽이 되게 비싸다고 합니다. 한국이 되게 발달된 나라라고, 되게 좋은 나라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자세한 거는 이렇게 오는 거였습니다. 스위스 풍경이 참 아름답긴 한데 이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감흥이 없습니다. 이번 역에서 이제 환승을 합니다. 저 환승을 처음 해봐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해요. 다행히도 안 넣은 분이 환승하면서 바로 반대편 기차를 타면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짐이랑 진짜 황급하게 막 들고서 옮겼습니다. 자전거를 위에 걸라고 하셔가지고 저 위에 바퀴만 보니까 좀 불안해가지고 이걸 내려서 옆으로도 같이 이걸 또 걸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 위에 거는 건 맞는데 크면 이게 버텨내나? 좀 싶어가지고 걱정이 좀 되는데요. 저는 부러지는 거 아니야? Excuse me. It's okay? Yeah, that's perfect. Okay. Okay. 저는 지금 쿠어에 왔습니다. 와,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진짜 기차 타고 오는데도 너무 피곤하네요. 오면서는 조금 후회도 했습니다. 기차비도 너무 비싸기도 했고, 그래도 뭐 잘 온 것 같아요. 8시가 좀 넘었는데 캠핑장에 한번 가보고 없으면은 근처 호텔에서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이제 캠핑하러 와가지고 텐트 치고 이제 스위스로 갑니다. 여기는 1박에 18.8프랑 거의 우리나라 한 25,000원 좀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와,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그리고 옆에는 라인강이 흘러요. 라인강. 그래서 경치를 보면은 산이 경치가 약간 스모커 같죠? 그동안 보던 돌산에서 나무가 좀 자라가지고 스위스에서는 좀 익숙치 않은 풍경입니다. 빨래를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기 세제가 없구나. 그래도 크네요, 시설이. 지금 이제 씻고 오는데요. 유럽의 캠핑장은 대부분 이렇게 다 캠핑카드를 이용한 캠핑입니다. 그리고 이제 텐트를 치는 사람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주로 저처럼 자전거 여행을 하거나 오토바이 여행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은 다 캠핑카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